안녕하세요.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적색 양배추. 뇌가 건강해지는 이 적색 양배추 잠깐 쉽게 요리해서 먹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함께 하시고 아래쪽에 영양 성분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이 빨간 양배추가요, 몸에 좋거든요. 몸에 좋은 건강 음식을 비쌀 때는 사 드시지 마시고 좀 저렴할 때, 그럴 때 자주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채 칼로 썰어서 이렇게 기름 넣고 마늘 처음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끈해지면 이렇게 넣고 살짝 볶아서 소금 약간 하고요. 다시다 조금만 넣으시면 간이 돼요. 그래서 대파 조금 썰어 넣고 풋고추 빨간 고추 있으면 좀 썰어 넣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전 마늘을 좀더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들 마늘을 많이 드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하면서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으면서 요리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음식이 아주 맛있답니다. 여러분들 적색 양배추 자주 안해 드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건강에 좋으니까 여러분들 가끔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먹을 때는 양배추보다 생으로 먹기가 조금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채 칼로 썰어서 하니까 너무너무 먹기가 좋아요. 가족들도 너무 좋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한 번은 새우젓으로 간을 해봤어요. 약간 넣어서. 그랬더니 그것도 맛이 깔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해가지고 드시면 먹기가 아주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 조미료 같은 거는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다도 잘안 쓰는데 일단 조금 다시다를 조금만 넣었어요. 그래서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안 넣고 할수 있으면 안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소금도 가능하면 볶은 소금을 빠가지고, 저는 분쇄기로 빠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볶아서 한 접시 이렇게 딱 맛있게 가족들과 드셔보세요. 항상 함께 김정옥 건강웃음TV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배꼽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적색 양배추. 가끔 꼭 애용하시고 노란 양배추도 자주 드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위에도 좋고 피부에도 건강에도 좋고 다 좋아요. 제가 호박잎하고 호박볶음하고 같이 또 이렇게 적색 양배추하고 볶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할 때 잠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웃으면서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주방에서 일할 때도 저는요 웃으면서 잘 해요. 왜냐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힐링하면서 웃음 건강 운동 한번 해보세요. 처음 보신 분들 한번 웃음 힐링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평생 무료예요. 구독 한번 누른다고 해서 돈안 나가요. 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사랑해요.